샌들만 신으면 두드러기 나는 초민감 피부인데 신어보면 자극 1도 없이 편한데다 무엇보다 9년 동안 버틴 미쳐버린 내구성까지. 이거 9년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오래 신은 사람도 수두룩한 내 인생 최고의 쪼리.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재. 나 같은 경우 가족들과 지인 중에 신기하게 승무원이 많은 편이라 예전부터 외국 현지 유명템들을 먼저 사용해볼 기회가 종종 있었다. 10년 전 그 당시 승무원들 사이에서 현지 가면 꼭 사와야 할 싼데 품질 좋은 세 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독일 까밀 핸드크림, 호주의 포포크림, 그리고 오늘 소개할 브라질의 국민조리 하바이아나스테. 상태 보면 알겠지만 이거나 9년 동안 만족하며 매년 신고 있대. 장기간 사용하면서 느낀 건 이거 여름철 가템이란 거다. 내 리뷰 물품 중 역대 최장 사용기간 리뷰가 될 것 같은데 뭐 말할 필요 있어. 강산이 바뀔 정도로 긴 기간 신으며 느낀 브라질 국민조리 하바이아나스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장점, 미친 착화감. 진심, 내가 9년 전부터 조리는 이 브랜드 제품만 쓰게 된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타 조리들 대비 개편하다는 거다. 특히 여름철은 정말 압도적인 편함을 선보인다. 이 독보적으로 편한 착화감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로 적은 피부 자극이다. 나 같은 경우 정말 피부가 극악으로 예민한 데다 주인 닮아서 정말 허약 그 자체다.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슬리퍼 경우 좀만 신으면 이 닿는 이 앞뒤가 마찰로 까져서 따가워서 못 신는데, 게다가 크록스도 한겨울 추워서 양말 신으면서 신다가 봄 돼서 맨발로 신기 시작하면 이 닿는 부분이 빨갛게 두드러기가 올라온대. 그래서 매년 봄쯤 피부과 가는 게 연례 행사인데 과민성 피부로 인한 염증이란데 정말 환장할 정도로 약해 빠졌대. 그런 나에게 옛날부터 쪼리는 신발이 아니라 고문기구 그 자체였대. 왜냐면 그나마 슬리퍼나 크록스는 발에 닿는 마찰이 좀 분산되는 형태인데 쪼리의 경우 모든 마찰이 이 끈 하나에 집중되다 보니 피부 마찰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약한 피부 중에서도 특히 더 유약하기로 소문난 굳은살 1도 없는 이 발가락 사이 피부에 마찰이 되기 때문에 기존 쪼리 신고 한 10발자국 걸으면 나동그라질 정도로 힘들었다. 뭐랄까 발가락에 주리를 트는 느낌이랄까. 한마디로 내게 쪼리는 불편한데 아프기만 한 신발이었다. 그러다 9년 전 선물 받은 이 하바이아나스가 내 쪼리에 대한 선입견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처음엔 생긴 것도 솔직히 뭐 허접해 보여서 눈길조차 안 줬었다. 그러다 어느 날 급하게 편의점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신자 하고 발을 넣었는데, 와 이거 진짜 신기한 게 그 발가락과 발등 닿는 부위에 쓸린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정말 1도 없었대. 이 발에 닿는 모든 부분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발가락 걸개 부분뿐 아니라 이 위끝 부분도 안을 보면 모조리 둥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대. 정말 신묘하게 아무리 움직여도 이 끈의 각진 모서리가 피부에 절대 닿지 않게 설계되어 있대. 두 번째로 개방감이다. 여름철 신발이라면 절대 강자 크록스와의 비교가 필연적인데 이 제품이 크록스 대비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 바로 개방감이다. 크록스가 구멍이 뚫려 있어 바람이 잘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신발 형태의 구조라 어느 정도의 밀폐감은 생길 수밖에 없대. 근데 이 발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이 정도 밀폐감에도 발에 열이 오르고 땀이 난대. 근데 이건 뭐 사방에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 개방감이 미쳤대. 진짜 발에 열 많은 사람들에게 왔다다. 세 번째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다. 이 끈 디자인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묘하게 꺾여 있는데 이게 발을 신으면 인체공학적으로 촥 하고 발에 감긴대. 이게 끈의 밀착력이 쪼리 착화감의 핵심 중 하나인데 이게 너무 헐거우면 금방 벗겨지거나 발가락으로 안 벗겨지게 잡는다고 힘줘야 해서 피곤해진대. 근데 이건 발을 따라 스네이크처럼 또 아리를 틀듯 이 발 모양을 따라 감겨 발가락에 큰 힘이 들지 않으면서도 잘 벗겨지지 않는데, 정말 쪼리만 50년 넘게 만든 쪼리장인 하바이아나스 선생 특유의 쫀쫀한 착화감은 정말 타 쪼리들이 따라올 수가 없대. 장점, 내구성. 이 쪼리 분야에서 가장 불만인 게 바로 내구성이다. 신발의 경우 견뎌야 하는 환경 자체가 극한이다 보니 일반 운동화도 쉽게 망가진대. 하물며 쪼리는 구조 자체도 심플한 데다 체중의 대부분을 이런 판때기와 끈 하나로 견뎌야 하다 보니 정말 쉽게 끊어지거나 망가지기 쉽대. 한마디로 개복치 내구성의 대명사가 바로 이 쪼리란 신발이다. 근데 이 하바이아나스는 이 내구성이 쪼리급이 아니라 탈신발급이다. 여기 2014년 찍은 사진 보면 알겠지만 이거 9년 전부터 여름이면 주구장창 신던 신발이다. 하바이아나스 특유의 쌀알무늬가 오랜 세월 때로 까매졌을지언정 9년 동안 발바닥과의 마찰에도 닳지도 않고 그대로다. 글자도 선명하고 갈라짐도 없다. 쪼리의 핵심이자 가장 망가지기 쉬운 최약체 부분인 이 끈 부분은 갈라지기는커녕 기스도 안 난 정신나간 내구성을 보여준다. 쪼리하면 이 끈 부분이 통째로 뽑히며 작살나는 엔딩 쪼리러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텐데 약간의 갈라짐은 보여지지만 아직도 현역 수준의 짱짱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떨어지는 쪼리의 메커니즘상 바닥에 계속 끌려서 쉽게 타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9년의 흔적치고는 진짜 준수한 수준밖에 닳지 않았대. 솔까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 운동화는 신을 수 있는 건 고사하고 밑창 가수분에 일어날 수준인데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며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게 진심 미친 것 같대. 그래서인지 이 미쳐버린 고무 밑창을 만드는 정확한 배합 재료를 코카콜라 마냥 비밀에 붙여 그 레시피는 딩요 어머님도 모른다고 한대. 물론 개인별 신체적 특징이나 제품별 폭기운이라는 건 존재해서 이 제품 또한 짧은 시간에 고장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올린 게시글의 댓글 간증들 보면 하바이아나스 6-7년 사용은 쉽게 찾을 수 있고 10년 이상 사용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쪼리 기준 괴랄할 수준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다. 솔직히 쪼리면 1-2년 신고 버린다는 개념이잖아. 3-4년급으로만 버텨줘도 진심 선녀지. 장점 수속성. 이거 비 내리는 상황에서 신기 좋다. 여름철 장마 시즌 신발 한번 신으면 신발은 물론 양말까지 다 젖어서 하루 종일 그 찝찝함에 사람 미치게 한대. 근데 이 신발은 쪼리 특유의 미친 개방감 덕분에 물이 겁나 잘 빠진대. 크록스도 물은 잘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신발 모양의 닫힌 구조에 이 바닥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 여기에 물기가 살짝 꼬여있는 단점이 있대. 근데 이건 뭐 막힌 게 1도 없는 데다 바닥마저 평평해서 물고임마저 없대. 거기에 아까 말했던 쫀쫀한 착화감 덕에 발에 걸린 면적이 고작 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서 미끄러운 상태에서도 잘 벗겨지지 않는데, 거기에 이 바닥 자체가 브라질산 천연고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평평한 판때기 디자인에도 젖은 바닥에서 생각보다 미끄럽지 않아서 괜찮았대. 게다가 슬리퍼의 경우 비 올 때 잘못하면 그 앞으로 발목까지 빠지는 사태가 벌어지기 쉬운데 이건 발가락에 걸린 상태다 보니 그럴 염려가 없어서 좋았대. 장점 부피. 여름철 물가로 놀러갈 때 그게 아니더라도 여행시 편하게 신을 신발 하나 챙기면 정말 여행의 질이 올라간대. 문제는 해외라도 나갈라 치면 짐을 줄여야 하는데 슬리퍼나 크록스 같은 경우 이거 부피가 은근히 크다는 거다. 근데 이 하바이아나스는 그냥 얇은 판때기에 끈 하나 있는 구성이다 보니 부피가 굉장히 얇대. 고작 2cm 정도 되는 두께라 이거 그냥 두 짝 서로 엎어서 가져가면 여행짐에 부담이 거의 없대. 게다가 이거 270 성인 남성 사이즈 기준 한 짝당 무게가 170g 밖에 안 돼서 진심 여행을 위해 태어난 신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장점 가성비. 하바이아나스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가성비다. 크록스도 나름 가성비 신발인데 크록스 쌈싸먹을 수준의 가격을 선보인대. 크록스 판값도 안 된대. 심지어 기본형 같은 경우 만원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디자인이나 컬러가 정말 다양한데 취향이나 옷 스타일에 따라 여러 개 사도 부담이 적다. 착화감 좋아, 활용도 넓어, 심지어 내구성도 미쳤는데 가격은 싸다고? 브라질 형님들, 당신들에게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뻥. 단점 소음. 쪼리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걸을 때마다 이 뒤쪽이 발바닥과 좀 떨어진대. 그래서 걸을 때 신경 쓰지 않으면 탁탁 소리가 좀 날 수 있대. 이건 그나마 신경 쓰면 조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단 내려갈 때는 무슨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난다는 거다. 아, 정말 민폐 수준의 소리가 나서 굉장히 신경 쓰인대. 단점 호불호. 쪼리라는 장르 자체가 타 신발과 신는 메커니즘이 다르다 보니 처음 신었을 때 아픈 건 둘째치고 이 발가락에 줄을 끼는 이 느낌이 낯설어서 신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대.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그 초반 잠깐의 적응기가 필요한 신발이다. 이거 못 견디면 쪼리는 못 신는 건데 개인적으로 잠깐만 참으면 극락이 오니 견뎌보라고 말해보고 싶다. 뭐 익숙해져도 이 내리막길 같은 곳의 경우 이 발가락 사이 압박감이 꽤 있긴 하다. 그리고 편하게 신는 건 좋은데 슬리퍼보다 더한 그 날것의 느낌 때문에 분위기와 장소를 좀 가려서 신어야 할 때도 많다. 게다가 이거 신발 폭이 좀 좁은 편이다. 타입이 두 가지인데 그나마 슬림과 탑 중 탑 형태가 좀 더 넓어서 발볼이 넓다면 탑으로 살아. 뭐 여튼 크록스와 비슷하게 호불호가 심한 신발이라 안 맞는 사람은 뭐라 해도 안 맞는데 산다면 이 부분은 사전에 감안하자. 단점 장시간 사용 시 피로도. 이건 뭐 슬리퍼류 전체의 단점인데 장시간 걷는 용도로 사용 시 발의 피로도가 좀 있다는 거다. 물론 이거 신고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는 크게 피로하거나 아픈 느낌은 없었대. 문제는 오랜 기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런 신발은 맞지 않는데 밑창이 고무라고는 하지만 그냥 판잣대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 쿠셔닝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대. 그리고 운전할 때도 벗겨지거나 하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추천하지는 않는데. 단점 때낌. 이게 여러가지 색과 디자인이 있는 건 좋은데 바닥이 좀 밝은 색이라면 때가 유난히 잘 보인대. 보통 신발은 양말을 신기도 하고 바닥이 되게 어두운 색인데 반해 이건 아주 컬러풀한데 이런 밝은 계통의 경우 맨발 플러스 쌀알무늬 콤보로 때가 잘 끼고 그게 또 유난히 잘 보이는 편이대. 비슷한 크록스보다도 좀 더 때가 끼는 느낌이랄까? 이럴 때 해답은 뭐다? 자, 이제 다 같이 외쳐보자. 도와줘 팔을 씻자. 발을
진짜 뿌리고 솔로 고마 세리 문질러 뿔면 실패했대. 9년 지난 때는 발을 씻자도 무리였대. 이런 거 번거롭다면 그냥 어두운색 계열 사면 된대. 결론평, 여름철 내 최애 신발이 크록스와 바로 이 하바이아나스 쪼리 투톱 조합이대. 둘 다 편한 신발이지만 개방감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크록스보다 더 잘 맞는 신발이다. 괜히 우리보다 더 덥고 비만이 오는 브라질 사람들이 1인 1 하바이아나스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내구성 좋고 가성비 좋으니 여름철 아니 휴가 시즌에 잠깐씩만 신어도 본전 금세 뽑는데 Why not? Try.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